오늘의 게임 고양이가 사라졌어요 라고 하는 약간 그 옛날에 유행이라면 유행했던 그 어머니가 뭐 게임기를 숨겨놨다 약간 그런 느낌과 비슷한 느낌의 게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 게임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시작. 이렇게 고양이를 찾는 느낌인 것 같네요. 첫 번째 고양이 찾기. 요런 뒤에 숨어있지 않을까? 없네요. 옆방으로 갈 수 있구나. 이런 걸 열어볼 수 있다고? 약간 이제 처음에 튜토리얼 개념으로 약간 설명하는 느낌인 것 같네요. 뭔가 이걸 밀라면 뭔가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항을 얻어요? 왜 어항을 이게 뭐 고양인데? 아이고 개인데? 개는 사시면 안 되고 오케이 이걸 얻어. 이걸로 다른 방에 갔다 돌아오세요. 아 유인하는 거구나. 이런 느낌으로 오케이 오케이. 아니 좀 안 알려줘도 돼요. 저 이거 나름 잘할 수도 있는데. 고양이가 닫기 위해서 뭔가를 가져와야 된다. 아니 뭐야 책을 집어 다 방에 쌓으세요. 아니 저 안 알려줘도 되는데. 아 전 진짜 잘하는데. 마치 다른 걸 열었다가는 뭔가 고양이를 못 데려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좋습니다. 열어보고 뭔가 개를 유인해야 되는 그런 뼈다귀를 주는 느낌인데 그쵸? 아 그러면 뼈다귀를 엿다 둬야겠다. 엿다가 그냥 줘야 되나 얘한테 이렇게? 아 좋네요. 좋습니다. 그래도 이런 게임을 해보진 않았지만 많이 봐왔기 때문에 어떤 느낌으로 하는지 잘 알지. 아니 이게 유리를 깨면 어떡해. 인마 이건 개한테 쫓기는 게 아니라 엄마한테 등짝 스매시 맞겠구만. 이 아래에 고양이가 숨어있는 것 같으니까 전기톱이요. 전기톱으로 대나무를 썰어요 설마? 집에서? 정신이 좀 나가긴 했네 이거 좀. 근데 대나무를 약간 얘를 빠져나오게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아 진짜네? 아니 뭐 고양이를 키워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진짜 고양이를 이렇게 데리고 나오나? 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물이 있고 낚싯대로 뭔가 물고기를 낚아야 될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들지만 일단 대나무를 썰어봐.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에? 어? 어? 진짜 낚시까지예요? 아 뭐야 아니 뭐야 이런 게 고양이가 왜 있어요? 아 잡아먹히는구나. 아 그래서 대나무가 필요하고 오케이 오케이 낚은 다음에 그래도 게임을 나름 잘 만들어놨네. 오케이 그 다음에 주워. 입을 벌려놓는 거 아니 뭐야 아닌데? 뭐죠? 뭐지? 뭐가 문제일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저 아이의 치악력이 저렇게까지 셀 거라는 걸 예상하지 못한 내 잘못인가? 안녕하세요. 뭘까? 사실 전기톱으로 그 이런 잔인한 게임인지 몰랐지만 생선을 써는 게 아니었을까요? 아 단단한 걸 껴놓는 거구나. 이게 무슨 미친 생각이지? 사실 근데 고양이가 여기 얘 입에 있는 것부터가 자체가 좀 뭔가 많이 미친 생각인 것 같은 게임이긴 한데. 뭐야 아 근데 이 집 강아지는 날 좀 많이 싫어한가 봐. 좀 많이 싫어하나 보네 나를. 이건 뭐지? 아 후레쉬. 오케이 불을 끄고 불을 비춰. 이게 아닌가? 아니 이게 불을 켜는 법을 모르겠는데? 이 스위치를 딸깍하는 버튼을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딸깍하는 거지? 정말 모르겠구만. 일단 불을 꺼. 뭐지? 아 강아지를 피해서 찾는 그런 느낌이구만. 오케이 이런 데 있지 않을까요? 아니 뭐야 집에 유령도 계셔. 아니 뭐 집이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많아요? 아니 이게 좀 쉽지 않은데? 오케이 여기 우물이고 이게 뭐하는 집이냐 대체 여긴? 뭔가 약간 이런 여기서 찾는 거 같지 않만 봐도 뭔가 저기는 안 보이는 거 보니까 확실히 그래 보여요 그쵸? 고양이는 어디 있을까? 고양이는 어디 있을까? 아 여기 있네. 좋습니다. 이걸 그냥 쓰면 안 될 것 같고 누가 봐도 이걸 깨뜨려봐. 그 다음에 이걸 치워. 이게 아니야? 어 뭐야 누구세요? 어? 뭐야 아 약간 함정이었나 보다. 저 강아지였나 보... 이게 뱀이 집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뱀이 집에 계시네. 아니 이게 집이 파충류도 좋아하고 포유류도 좋아하고 어류도 좋아하고 굉장히 열린 마인드라고 볼 수 있죠. 좋네. 집이 약간 되게 자연적으로 사실라 그런다. 자연을 되게 좋아하시네. 오케이 뭔 느낌인지 알겠고. 오케이 쥐가 나오면 쥐를 잡아. 일단 여기다 놓고 갔다 오는 건가? 이렇게? 오케이 쥐를 잡아. 그 다음에 쥐를 미끼로 주면서
그럼 고양이가 빠져나온 건가? 아 빠져나온 거구나. 아니 뭐야, 난 소화된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하마도 계셔요? 하마도 아니 이게 하마도 집에 계시는구나. 이게 아 이게 좀 집이 굉장히 넓나 보다. 뱀도 있고 하마도 있고 강아지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굉장히 큰 참치도 있고 굉장한데? 심장? 어, 미안요. 아니 이 친구는 왜 밖에서 그러고 있어 죽게. 요즘 겨울에다가 날씨도 좀 어제부터 추워져가지고 밖에 있는 거 굉장히 안 좋은데 양말을 드리는 거 조금 실례니까 과일을 드려 양말도 드릴까요? 신으실 테요? 이불 드실 겨? 어? 뭔가 있다. 뭔가 모르겠지만 뭔가 있어. 근데 일단 이 아이가 고양이를 먹은 느낌인데? 잠깐만 약간 일단 하나 먹여봐. 뒤로 가봐. 오케이? 이거 아니야. 고양이.. 이거 바나나? 왜 양말을 먹여야지 나오는 거지? 이걸 어찌하면 좋을까요? 아 여기 뭐 있네. 아 양말을 먹이는 게 아니구나. 양말 빼고 다 먹이는 거구나. 세 개를 과일을 먹여. 됐나? 아 양말로 닦는 건가? 아니 잠깐만. 아니 이 출제자 이 제작을 하신 분이 굉장히 어떤 마인드로 이 게임을 제작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밥을 먹여서 한마의 그 하여튼 엉덩이에서 고양이를 나오게 만들고 고양이 나온 거를 내가 양말로 닦는 게 맞나? 맞나 보네? 약간 이게 제작자분이 굉장히 이게 약간 어떤 생각을 평소에 하고 사시는지에 대해서 약간 좀 의문을 가져봐야 되는 그런 순간이 아닐까요 사실? 아니 이분은 누구셔? 아니 금도끼 줄까 은도끼 줄까를 물어볼 것 같은 분이 계시는데? 어? 이게 뭐예요? 필요하세요? 어 이거 뭐예요? 필요하세요? 어 이거 뭐야? 뭔가 어 이거 뭐야? 아니 이게 뭐야? 아 이게 필요해서 이거 어그로 아 얘가 얘를 대신 들고 있던 거구나. 약간 이게 뭐지? 이게 뭔가 심드만. 아까 흔들었는데 뭐가 나왔으니까 이번엔 아니겠지. 오른쪽 비키니 사진. 비키니 한번 주실래요? 오케이. 수영복인지 비키니인지 이걸 주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이 뒤에 있는 문을 열면은 강아지가 있군요. 강아지가 그럼 여기 있다는 건? 이걸 흔들면? 했는데 안 흔들어지네? 오케이. 근데 이게 비키니를 주면 안 될 것 같은데 누가 봐도 주면은 이게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 아 엄마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아니 제가 놀리려고 놀린 게 아니라 이게 동생이 이게 참 필요해 보여서 이게 참 이거를 해. 그 다음에 이분 다시 드려. 오케이 예끼 이놈 당겼고 그러면 알겠다 딱 드려서 가 이거 줍지 않아. 너 저기 너가 원하는 거 있다 저기 아 주워봐 일단. 그러면 이렇게인가? 강아지한테 비키니를 입히는 거 어때? 이야기가 원할 수도 있잖아. 그건 좀 힘든가? 오케이 다시 리트를 해봐. 이게 아니야 이 그림이 아니야. 아 요걸 여기서 이제 어 뭐야 뭘 얻었는데? 아니 뭐셔? 아니 뭐야? 아니 아까랑 뭐가 다른 거예요? 만드신 분이 많이 귀찮으셨나? 이게 아무래도 어머니가 세 쌍둥이신 것 같죠? 네 어머니가 세 분이 쌍둥이시네. 아이고 어머니 구별하기 좀 힘들겠다. 데려가려면 부딪히고. 아니 좀 왜 이렇게 격렬하게 하고 계시지? 오늘 에어로빅 다녀오셨나? 그럴 수 있죠. 깨트렸는데 그 어머니 중에 한 분도 안 오시네. 사실 아들에게 굉장히 무관심한 그런 집안이 아닐까 하고 내쫓으면? 막 부여자인데 이 새끼? 이 새끼 좀 많이 부려자인데? 어 할아버지 하고 다음 뭐 줄 게 있나? 약간 고구마 중요하죠. 불 중요하죠. 불을 붙여 고구마를 구워 구운 고구마 하고 다음 뭐 할 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주 드려봐. 오케이 이분 이제 그 화장실 가시면 되는 게 목적 아닐까요? 아 아하 아 공중부양이 목적이었구나. 정말 상상 그 이상이네 게임이. 아니 이게 뭐임? 우주 헬멧 빗자루. 우주 헬멧이 왜 필요할까? 뭘까? 뭐 어디에 필요한 걸까? 어? 아니 이게 맞아요? 이게 괜찮은 거야? 쉬는 동안 알렉스는 책을 들었다 먹었다 읽었다 물었다 읽었다. 밤에 활동하는 동물을 지칭하는 것은 야행성 한국의 문화재 이런 젠장알. 아 뭐야 앙코르와트 자유의 여신상 에펠탑 불국사 아닐까요? 사실 이게 아 거짓말을 해서 초코가 닿게 하는 거구나.
아, 전통 스포츠는 역시 펜싱이지. 물에서 사는 동물은 역시 코끼리는 물에서 사니까 역시 고양이지. 한국의 문화재는 이건 불국사로 할게요. 뭔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느 것이 생물인가요? 역시 돌은 생물이지. 도움을 받았다는 말? 씨발 그러던지. 강화도의 한국의 가장 큰 섬은 울릉도로 갈까요? 좋네. 오케이 좋습니다. 20레벨인가 보다. 아래에는 자물쇠를 열어야 되는 것 같고 아래만 잠겼으면 위에는 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지만 딱히 그러진 않는 것 같죠. 낚시를 해야 되고 열쇠를 얻었다. 아이 강아지였구나. 뭔가 했네. 어떤 재밌는 게 들어있을까 하고 둘러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막 재밌는 친구는 아니었어요. 그쵸? 안 열리는데? 뭔가 어디다 써야 되는데? 낚싯대가 있는 이유. 낚싯대로다가 뭐 끝에 달린 뭐 그거로다가 한번 풀어봐? 아니면 열쇠가 안 통하는데요? 아니 열쇠가 안 통하는 자물쇠? 뭐 다른 자물쇠인가 보지. 그럴 수 있지. 이런 설정에 뭔가 답이? 다른 게임 보면 이런 설정 같은데 안 풀리면 답이 있던데. 여기 뭔가 있다. 이거 뭐야 이거. 이게 뭔데 이게. 어? 아니 이게 푸는 열쇠였어? 아니 그럼 이거 차키야? 아니로 젠장할. 이걸 댕기면 무조건 뭐야 독복이었어요? 뼈다귀가 많긴 하네. 뼈다귀가 많네. 인벤토리에 용량이 가득 찼고. 이게 뭘까? 이 독복이가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아 뭐지? 독복인지 뭔가 동그라미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뭔가를 확대해서 보라는 느낌 아닐까? 얘가 흔들리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진동을 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 내 상상력을 어디까지 발휘해야 되는 걸까? 내 창의력, 내 상상력을 어디까지 발휘를 해야 이 게임이 과연 나한테 좋은 드림 안 됐는데? 이걸로 뭔가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뭔지 안 알려주니까 이게 독복인지 아니면 그냥 뭐 그 안경 아래 렌저 안경 아래 그 알 없는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의 그건지 잘 모르겠는데. 무엇을 자세히 봐야 되는가. 사실 애초에 자세히 보는 게 맞는가 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혹시 이거 관심 있어? 독보기 같은 거에?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관심 없으신가? 이렇게 열어둬봐. 이 아이가 관심이 좀 가지 않을까요? 아닌가? 아니 이게 쉽지가 않아. 일단 이걸 빼. 뭐야? 아 이게 정상이네. 이게 석자 이건가? 아 그러네. 이게 석자 않은 거네. 아 뭐야 이렇게 보는 거였구나. 진실을 꿰뚫는 독보기였구나. 근데 어째서 그게 왜 시계 아래에 달려있는 거지? 아니 어째서 여기다 낚시를 하는 건가? 어항 주전자 같은 거 강아지까지. 그건 너무 과하긴 하네. 하고 주전자 어항 물을 쏟는 게 아닐까? 물을 넣어. 이것은 낚시를 해. 뭘까?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창의력인데? 또 창의력 넣어야? 또 넣지. 물을 채웠겠다. 낚시를 이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좀 그런가? 좀 낚시를 하기엔 좀 뭔가 그 폼이 안 사나? 약간 해초 같은 거 좀 넣어줘야 되고 약간 아니면 좀 바닷물처럼 소금도 좀 쳐줘야 되나? 근데 민물 낚시도 있고 약간 다양한 낚시들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까다로울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이게 위에 있는 이 콜라 액자가 뭔가 있지 않을까? 콜라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모든 간에 이유가 있지 않을까? 사유가 있고 만물 이유론을 드림이로 보면은 사실 근데 나도 이유이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니긴 한데 뭔가 다시라는 걸 해볼까? 다시 일단 다 주워봐. 저기서 하는 게 아닌가? 여기서 하는 건가? 아 뼈다귀를 낚았다. 인벤토리가 가득 차 있고 이거다 주전자를 붙는 건 알 것 같고 물 넣어두고 물고기를 낚았고 아하 이게 아니구나. 오케이 뭔 느낌인지 알았다. 이젠 뭔 느낌인지 진짜 알았고 어떤 느낌인지 정말 감이 왔어요. 일단 물을 놔. 땡겨. 어항을 놔. 물을 놔. 하나 더 잡아. 오케이 하나씩 소모해가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게임을 해놔야 되네. 오케이 누가봐도 여기 열면 강아지 있을 거 생겼으니까 옆으로 가서 이걸 자물쇠를 풀어야 되니까 위를 열어. 구멍이 나있어요? 이게 왜 나있을까? 그러면 이렇게 열어봐. 버튼이 다른 게 클릭이 안 되는 거 보니까 이 버튼을 눌러야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눌러볼까? 뭔가 뭐지? 이건 뭐야? 이건 뭐예요? 이게 뭐야 이거?
아니 이거 뭐야 이거 대체. 내가 뭘 이걸로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야 대체. 아닌데 아니 벌써부터 이게 굉장히 막히는 약간 그런 타입인데? 일단 이게 뭔지 내가 못 봤는데 약간 생긴 건 주먹도끼처럼 생겼는데? 아니면 약간 간석기 이런 느낌? 뭔가를 밀 수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강아지에게 한번 줘볼까요? 아닌데? 과연 어디다 쓰는 물건일까 이게? 이게 어디다가 무어주사를 할 때 쓰는 물건일까? 일단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 본 적은 없는 물건이긴 하거든요? 제가 물건을 그렇게 많이 보는 사람은 아니어도?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 바닥도 있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뭐지? 뭘까? 얘가 이렇게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게 스르르륵 이렇게 스르르륵 이렇게 스르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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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어? 뭐가 떴어 여기? 뭐야? 뭔데 이게 뭔데? 응? 아 금속 탐지기구나. 아 탐지기였구나. 게임 화나네? 아니 게임 진짜 화나네. 여기 강아지가 무조건 숨어 있을 것 같고. 오케이 다음 열어 심어볼까? 물도 줘. 뭐가 잘할까? 썩 좋지 않은 게 잘한 고양이가 잘하네. 이게 무슨 아니 갑자기 너무 어렵다가 누구세요? 아 아버지신가? 망치요. 누가 봐도 때리면 안 될 것 같지만 때려봐. 뭐지? 일단 망치를 얻어. 한 번 더 흔들 순 없네요. 창문을 깨. 안 돼? 나무를 깨. 나무를 깨봐. 어떻게 하는 걸까? 그냥 조용히 이 사람한테 그냥 등 톡톡 두드린 다음에 즉욕시 제가 다른 거 다 훔쳐가도 되지만 고양이는 그냥 놔두고 가시면 안 될까요? 라는 약간 그런 협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대신 이 망치 준다 그러고 망치 83,000원 될 거 아니야. 이걸로 PC방 3시간 하면 되는데 그건 안 돼? 그건 힘든가? 그럴 수 있지. 좀 힘들 수 있어. PC방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한 사람일 수 있잖아. 생각보다 그렇게 막 생경 도둑 이런 느낌은 아닐 수 있단 말이죠. 그냥 그저 재미를 위해서 그저 심심함을 때우기 위해서 그런 도둑이 아닐까. 이걸 줍는 게 아닌 게 아닐까요? 사실 도둑이니까 이것도 가져가려 하지 않을까 약간? 저기 주워 가실 거 있는데 아니, 말씀드린 건데 그냥 이게 저기 주워 가실 거 있다고 말씀드린 건데 이게 참 이러면 제가 좀 가슴이 아파요. 도와드리려고 한 건데 제 이렇게 선의를 그렇게 부정적이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죠. 이거 가지고 가셔야죠. 열쇠 가지고 가셔야지. 어? 이게 무슨 12시가 되면 뭔가 해야 된다는 것 같은데? 12시? 아 이렇게 뭐 지금 이 시간이 필요하세요? 시간 괜찮으세요? 오케이 티켓을 주웠어. 쫓겨났겠지 그러면. 아니 티켓 좀 어떻게 탄 거야? 어? 아니 티켓 있는데 저 티켓 있는데 아니 그거 안 물어보시고 바로 잡아가시면 어떡해요. 고양이 구하려고 한 건데 저는 좋은 의미로 그쵸 좋은 취지로다가 그냥 구하려고 한 건데 야, 정확히 맞춰야 돼요? 게임이 좀 생각보다 깐깐하긴 해. 티켓을 주워? 오케이 일단 기다리면 된다? 기다려. 저 티켓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탈락하는 것도 아니고 고양이를 구하려는 건데 굉장히 깐깐하시네. 어항이 있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얼룩소예요. 얼룩소엔 우유가 필요하지. 차일 것 같은데? 쉽지 않네. 오케이 다른 거 더 줄 건 없고. 아 잠시만요. 아니 그냥 잘 계시나 한번 이렇게 등 한번 쓰다듬으려고 그랬죠. 아니 뭐 제가 다른 걸 하려는 게 아니고 일단 물 한 받고 이거 깨뜨려놔. 우유로도 뭔가 치즈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치즈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걸? 뭐지? 건들면 안 되는데 내가 우유를 어떻게 한 거지? 아 얘만 짜는 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한 다음에 우유로다가 그걸 끓이면 치즈가 되고 치즈 너무 예쁘게 모양이 나왔는데? 하고 옆에 갔다 오면은 쥐를 잡고
그리고 드리면은 이분이 이제 고양이를 쌌다고 말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다시 뱉었다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돈 뭐라 적혀있는 거야? 터치 아 건들지 말라고. 아니 개날 뭐 그저 영어를 읽기 힘들었기에 깬 라운드인데? 이게 도둑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도둑은 다리 근력이 좀 중요하긴 해요. 필수품이긴 하지. 물 혹시 드실래요? 물? 아이 좋으셔? 물 한 잔 더 딸까? 이제 물 드시면 화장실 가셔야지. 남의 집 들어오셔가지고 자전거에 운동기구나 돌리고 있는 게 맞아요? 물론 본인의 그 다리 근력이 되게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남의 집에서까지 그러는 게 맞나? 그럴 수 있지. 틀리? 틀리요? 아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 이거 진짜예요? 일단 대나무를 또 잘라. 오케이 대나무? 대가 아니라 뭔가 약간 짧은 걸 얻었다. 그렇다는 건? 줘도 뭔가 줄 것 같은데. 주면 줄.. 어 뭐야 안되네. 어떻게 하는 걸까? 과연 이걸로 또 뭘 할 수 있을까? 또 깊은 고난이 와버렸다. 얘 같은 거 뭔가 인위적이야 너희들. 과연 뭘까?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지금 있는 카테고리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였나? 설정도 안 눌리는데 잠깐만 너! 맞네! 설정이 안 눌려? 이 자식. 에? 이게 맞아요? 이게 뭐야? 아 설정이 오른쪽 위에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 왜 있나 했네. 아 뭔가 했어. 꽃게를 집어. 꽃게로다 뭘 할 수 있을까? 소를 물리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이렇게. 그치? 너무 동물의 그 존중을 하지 않았어 내가? 과연 뭘까? 이 개로 뭘 할 수 있을까? 또 너무 많은 상상력을 나한테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많은 상상력. 아 잠깐만 또 왜 거기가 차이게 그냥 빼는 건가? 아닌 것 같죠? 뭔가 강아지가 왼쪽을 바라보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평소와 다르게 뭔가 이 왼쪽을 이렇게 되게 뭔가 기분 좋아하는 꼬리를 흔들면서 있는 이유가 약간 이 꽃게로 뭔가를 하는 것 같긴 한데 꽃게로 뭔가를 하는 느낌인 것 같긴 한데 느낌이 과연 뭘 해야 되는 걸까? 어디다가 둘 수 있지? 여기다 두면은 뭔가 얘 뭔가 꼬집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 소를 뭔가 꼬집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아니 뭐 드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초식이신데 아 뭐 먹을 수는 있겠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과연 이 게임이 나에게 주는 그 무한의 힌트가 뭘까? 마치 뭔가 말하지 않고 몸으로 맞춰요 그런 느낌으로 다가 과연 이 게임이 나에게 뭔가 그 무한의 메시지 이 뭔가 말로 돼 있지 않은 표현되지 않은 메시지를 나한테 보내는 것 같은데 그게 과연 무슨 메시지일까? 근데 우리 집 강아지 보니까 꽃게 작은 것조차도 무서워하던데 왜 이 강아지는 어째서 무서워하지 않는가? 냉동고에 있었으니까 얼어있었나? 약간 녹여서 줘야 되나? 그치 얼어있는 걸 주는 건 그렇게 막 정신이 좋지 그렇게 막 몸이 좋지 않긴 해? 정말 모르겠어 이 게임 진짜 6시간 할 거야 이러다가 아 끊어내는 건가 약간 전등을? 전등을 끊어 아 뭐야 진짜네? 아니 이럴 수가 강아지 액자로 보내는 무언의 메시지가 아니었단 말이야? 어? 세 마리야 가족이셨네 과연 뭘까? 아 강아지한테 들키지 않게 약간 지뢰찾기처럼 그런 느낌인 건가? 뭔가 밝혔을 때 뭔가 있는 건가? 다음 맵으로 넘어가는 것도 딱히 아니어 보이고 힌트 빼고 다 눌러봐 아 놓으면 아 손을 놓으면 안 되는 거구나 그냥 꾹 누르는 거네? 아니 뭐야 왜지? 왜 꾹 누르는 거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게임이 요술 램프다 강아지가 나올 것 같은데 비비면? 귀신이 있으셔? 그거는 몰랐지 전 그냥 제 소원을 들어주실 줄 알고 오케이 그냥 구해지는구나 이게 단순한데 굉장히 약간 단순해서 열받게 만들어놨네 누가 봐도 빠질 것 같은 그런 곳이니까 하지만 여기 문을 열 땐 안 빠지네 꽃게 좋죠 이 꽃게를 가지고 할아버지 위에 있는 이걸 끊어야 되는 건가 보다 그럼 이제 메꿀 수 있는 걸 획득했구나 아 이걸 메꿔요 아 그치 바닥에 뚫렸으면은 그건 메꿔야지 다른 데 이사 가는 게 아니라 맞지 아 맞네 리모컨이 있는데 뭘까? 게임이 되게 단순해졌는데? 마리오! 얘 나오지 돼요 근데? 강아지셨구나? 반갑 마리오? 반갑 강아지?
일단 마리오를 주워. 그 다음에 옆에 뭔가 있지 않을까? 아 여기구나. 드릴까요? 그럼 여기서 이제 마리오가 뒤에서 띠로링 하고 안 나오네. 그럴 수 있지. 타이밍 맞게 넣어야 되나 보다. 하고 죽인 다음에 내가 드러나는 거구나. 근데 그럼 못 나오는 거 아니야? 결국엔 그냥 만나는 게 목적 그런 느낌인 거야. 약간 그러니까 친구가 범죄로 교도소에 들어가면은 교도소에 면회를 하러 가는 게 아니라 나도 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를 같이 들어가는 약간 그런 마인드. 많이 신박하긴 하네. 많이 독특하긴 해. 여기를 깨라고 하는 거니까 깨봐. 강아지가 계셔. 그렇다는 건 여기 계시는 게 강아지인데? 강아지인 척하는 모형이었구나. 이런 젠장할. 왠지 너무 뻔하더라. 왠지 여기 강아지 있어요 라고 말하더라. 뒤에 저 아이가 흔들리는 뭔가가 있는 이유가 있을 텐데. 오케이. 시간을 돌려서. 오케이. 어른이 될 수 있다면 뻐꾸기가 다시 뻐꾸거리는 시간으로도 만들면 되지 않을까? 뭔가 이렇게 막 흔들다 보면은 저게 뚝 하고 떨어지는 시간이 오지 않을까라 생각을 해봤지만 딱히 오지 않는 것 같군요. 약간의 시간만 돌려가지고 이제 약간 그거 하는 것보다 다시 딱 원상복귀 되면은 아닌가? 최대한 감아야 되는 건가? 최대한 감아. 그럼 이 초침이 겁나게 빨라지면은 이걸 줄일 수 있지 이제. 아 줄일 수 있네 이제. 그 다음에 이걸로다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가 보이지 않을까? 이런 뒤에 있는 약간 이런 유적지들이 뭔가 있는 이유가 딱히 없는 것 같죠? 자세히 볼 것. 크게 보는 거네? 자세히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아니 대체 뭐야? 아니 어디까지 내가 창의력. 오케이. 강아지를 열면 뱀이 빠지고 문을 열면 강아지가 세 마리가 계셔요. 오케이. 이런 다음에 뭔가 이 강아지를 이제 어그로 끌만한 뱀. 그러다가 열면은 강아지. 뭔가 열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자세히 봅시다. 뭔가 강아지 가짜 같은 느낌인 걸? 진짜구나. 오케이. 아 다시 닫을 수가 있구나. 니샹. 아 끝났나 보다. 아 이렇게 오늘한 게임 고양이가 사라졌어요 탈출 게임이라고 하는 방탈출 퍼즐 푸는 그런 느낌의 게임이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끝. 게임 재밌었네.